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에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개인이나 조직이 한개 이상의 정보 자원의 입력을 통해 가치 있는 산출물을 제공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데이터 자원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필수 구성 요소는 프로세스 책임자, 프로세스 맵, 프로세스 태스크 정의서, 그리고 프로세스 성과 지표, 프로세스 조직, 경영자의 리더십. 이렇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세스 맵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세스 맵은 사실상 프로그램 소스 혹은 프로그램의 어떤 플로어, 이런 흐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식화 해 놓은 게 바로 프로세스 맵이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란 개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스 맵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가시적인 형태를 가시적으로 변환해 주는 다이어그램 혹은 도식화 혹은 청사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 분석 기법에서 사용하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포인트 01번에 우리 다이어그램 혹은 뭐 클래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식화한 11개 혹은 12개 정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 맵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워크 뭐죠? 우리가 프레임워크는 한글로 얘기를 하면 뼈대예요. 아니면 구조. 이게 바로 프레임워크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프레임워크이란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개발한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 혹은 예전에는 스트러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기능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을 쉽게 좀더 구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특징이 바로 그 모듈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할수 있게 어떠한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스를 하나 개발을 했어. 그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프레임워크가 도와준다. 프레임워크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확장성이죠.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형성,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임워크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어의 역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프링에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의 역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자가 처리해야 될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에러가 났다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리소스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개발자들이 직접 뭐 개발 소스를 통해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오류가 났으면 오류에 대한 처리를 대신해주고, 어떤 리소스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으면 그 리소스에 대한 핸들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데이터 저장 계층 또는 연속 계층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DAO, DTO, VO라는 개념이 있는데,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그리고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VO는 밸류 오브젝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터 세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터 세터. 우리 프레임워크에서 게터 세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보면 여기서 get 네임 get이 있고 또 여기 밑에 네임 set이 있죠. set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get은 데이터를 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은 우리 보안 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영역 자체가 2011년 혹은 2012년부터 정말 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IT 업계에서 보안을 빼놓고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처리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보안이 그만큼 IT 업계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보안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다. 유형으로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큐어 코딩 가이드북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는 행자부 혹은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 그 단체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가이드인데, 대부분의 그 모의해킹이라든지 보안성 점검을 나올 때 지금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안성 체크를 한다든지, 모의해킹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버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버 프로그램 테스트는 그 원칙이 있어요. 테스트의 원칙이 있는데, 이 테스트의 원칙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필기에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라고,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테스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인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지 않는다. 하나의 원칙이죠. 왜냐면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야.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테스트하지 않고 내 자신이 테스트한다 그러면 그거는 완벽한 테스트가 못 돼요. 개발자 자기 자신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테스트는 못한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테스트를 해줘야 완벽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결함 제거 방식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 파레토 법칙이 중요해요.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함의 80%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체 기능 중에 20%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100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말할게요. 10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20개의 프로그램에서 이 100개의 80%에 해당하는 결함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에서 결함이 많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 파레토 법칙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 해킹 기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1년 뒤에는 그건 완벽한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보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테스트는 기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왜냐면 테스트를 기획 단계부터 하지 않고 프로그램 모두 완벽하게
구현해 놓고 오픈 구현해 놓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정말 커요. 원래 그 테스트 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테스트 비용에 초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비용이 크다고 해가지고 초기에 테스트를 안 하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마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기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어떤 비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 운영 측면에서도 모두 다 테스트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케이스에서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속하는데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 그거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다른 테스트 케이스를 많이 다른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류 부재 궤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뭐 개발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성이 낮다면 오류를 발견하고 재고해도 품질을 높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요구 사항이 만족되어야지 그 다음에 품질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도 못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는 완벽해요라고 하면 그거는 테스트가 잘 됐다라고 말도 못할 것이고 또 품질이 좋다라고 말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명세서입니다. 뭐 테스트 결과 정리, 테스트 요약 문서, 품질 상태 테스트 결과서, 테스트 실행 절차 및 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가볍게 한번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으면 다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 13,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